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엘리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우리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님의 친구리 무엇이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해 강희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엘리야 예배의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에 휘둘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올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없는 것은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략시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요, 성경의 자기 능력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쓰셔서 쓰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정치 지역적인 조그마한 이기심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이제는 온전한 한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남북통일로 이어져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잠실벌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섬기고 실천하는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설악수양관에서 왕의 잔치가 진행되고 있사온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오관석 원로 목사님,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영적 버팀목이 되실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가 이 민족과 교단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히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와 나아가 세계적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기관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셔서 성도들 한 영혼도 실종치 않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들의 이름이 함께 기억되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찬양 대원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월 4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가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청주, 대전, 공주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수강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접수기한은 2018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강사 모집은 하늘비전교회 교인이며 각 분야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기 하늘비전종합복지센터 영어뮤지컬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3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다이앤 단장님, 이은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색소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서성권 장모님, 박미랑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현장 기도사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이며 교토, 고베, 오사카 등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이며 선착순 2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송파교구 홍성권 집사님, 이광숙 권사님의 장녀 수진양의 결혼 예식이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베네치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이 있습니다. 다윗 잠실교구 임동립 집사님 장모가 되시는 이청자 성도님께서 7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302호가 되겠으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대사자 오관성 원로 목사님께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광희 권사님, 요셉 교구, 요셉 비전 교구, 장남, 민수, 결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광희 권사님, 요셉 비전교구 특별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하 이르는 냉한 날씨, 얼어붙은 대지와 찬 공기를 헤쳐가면서 이른 아침 서들어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을 성수하는 일이 인생사에 가장 값지고 알차다 싶어서 이렇게 발걸음 재촉하여 달려나와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자리자리가 복되고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들이 주의 영상으로 변화받고 아멘하는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며 사모하는 심정에 샘이 솟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의 잔치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부터 또 오늘 주일 오전까지 이렇게 마치고 이제 하산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옛사람을 성산에 묻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하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왕의 잔치 모든 아버지 회원들과 뒷바라지하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 일촉 촉발에 있는 이 나라를 오늘까지 아버지 아슬아슬한 우피 난감한 처지 끔찍한 환경 다가오지 않도록 섭리하여 오늘을 있게 하신 주님이 북한 땅의 핵무기가 고철되어버리게 하셔서 전쟁은 입 밖에 말도 내지 못하게 남한 체제로 통일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한의 새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한 7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셔서 쪼가리나고 갈라지고 흠집난 백성들을 잘 모아 다독거려서 상처를 씻어 한 덩어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이민족 주님 품 안에 한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살아나고 사회는 안정되고 정치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설사 부족한 것이 많다선 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저들 모습을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지성전들 아버지 안산과 또 한남 강북과 거의 오남리 또한 나버리 설악수양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파송한 것과 미자리교회 돕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 성령의 돌보심을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쑤시고 아프고 열려고 진통생이란 병이 뿌리채 빠져나가게 하시고 깔고 앉은 저주가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안고 댕기는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과 또 아버지 식당부 봉사와 방송 조종과 안내역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오케스트라 차량 봉사 차량 안내로 그 이에도 중보기도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복한 예배와 애국인들을 위한 영어권 예배 영화부 요인연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의 성령에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부를 비롯하여 57개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적은 일에 손으로 하나님을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비차를 와야 박수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사리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들에는 광활한 들에 그 양과 소가 편만해지고 집안에는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배에 기름이 지고 살기가 편해져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유기조화하는 향락을 취하여 가는 처지에 있었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애굽 땅의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험하고 위험했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너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주시는 능력을 주시리라. 그런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찍부터 서들어 달려나와 나른하고 피곤해져서 눈뚜껑이 내려가고 마음이 다치고 의자 밑에 겨다니는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거 활짝 열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눈뚜껑도 긁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고 은혜를 받는 자세를 구비하기 위해서 두 손 번쩍 쥐고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주실 능을 주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세 가지 그 이면을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적지 않게 필요한 것들이 재물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수도 있고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일부분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는 그 이면을 모세는 세 가지로 집약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들의 그 소와 양이 편만해지고 또한 금괴의 은금이 증식이 되고 또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시간과 몸을 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게으리하고 그리고 육의 낙을 찾아서 썩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기 쉬워 그날에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날을 잃어버리고 내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릴까 한다.
그러길래 내가 풍요로워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또 물질이 풍요로워질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를 낮추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좀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이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생활이 편해질 때마다 우리는 몸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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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승산을 두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우리 몸이 높아지고 물질이 쌓이고 찬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살 처지가 될 때마다 우리는 다운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은 내려가는 데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내려가는 데에서 생수를 마십니다. 내려가는 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승산을 거두는 올라가는 데 반하야 우리는 반비례적으로 내려가는 데 뜻을 두고 몸이 그 높아지고 물질이 쌓이고 찬사가 많아지고 살기가 편할 때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너희가 그 광야를 가던 일을 생각하고 그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지나온 그 광야는 밤에는 얼어 죽게 춥고 낮에는 뒤어 죽게 덥고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요 그리고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땅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봐도 먹을 양식과 살 길이 막막한 그러한 광야 거기서 한두 사람도 아닌 200만이나 되는 군중들이 으글거리고 있는 그 처지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겁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아침에는 조상도 몰랐던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리기가 날라오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시고 요렇게 도와주시되 이 신발이 낙지 않고 옷이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낙지 않도록 40년을 하루같이 요렇게 보살펴 주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 위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야 재물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드려라. 그래서 재물 얻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지명을 했는데 첫째 너를 낮추라. 두 번째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왜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꼭 필요한 재물을 너에게 주실 텐데 그 재물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네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물 얻는 능을 받는 방법은 그 공식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네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 손에다 주실 거다.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손과 내 능력이 재물을 얻었다는 생각을 싹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드려라.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서 네 필요한 것을 공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나가는데 그 생활의 풍요의 열쇠가 세 가지다. 나를 낮추는 일이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요, 건강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생활 터전 주시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요렇게 세 가지만 알뜰하게 하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 못하는 이에게 힘이 되도록 목사님들은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불을 끄고 음악을 틀어서 이제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고 한 10분 가까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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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로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하여 약간만 상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의 사람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것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빈손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또한 물질 벌 수 있는 능을 주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저선 잡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에 약국으로 지옥거리거나 병원 찾거나 급한 일로 뛰어다니지 않도록 물질로 풍요롭게 하시고 몸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먹고 뜻한 일이 성사되게 하시고
앉으면 평화, 숨은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의연 자욱자욱 은혜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드릴 마음이 있었으나 물질 없어 못 드려 마음 아파하는 저들 물질과 믿음을 아울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물질 없어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전 교우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마음먹던 모든 일들과 일꾼들의 생활도 풍요롭도록 아버지 공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천사의 화답 있게 하시고 아버지 헌금의연 자옥자옥 은혜되고 하나님 만복의 길 뜨도록 돌봐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박수합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지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손들어 주. 예, 저기 계시군요. 우리 다 같이 축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시면 새거족실로 오셔서 환영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대사자 오관성 울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호로 만나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하나님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